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려서 여러 노래를 못 전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. 제가 15일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. 마지막 곡은 송창식 씨 노래하시는 모습이 나왔었나 봐요. 가요 무대에. 이 곡은 제가 올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전해드려 볼게요. 이 노래는 제가 잘 부르지 못하는 곡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오늘 4월 1일이에요. 만우절로 생각하면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지만 벌써 4월이고 벌써 1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올해가 벌써 4분의 1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. 저만 그런가요?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저희 동네는 개나리가 활짝 폈던데 부산이나 뭐 광주 이런 아래 동네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그쪽은 벚꽃이 활짝 폈나 봐요. 여기는 이제 벚꽃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단체가 모이는 그런 행사는 취소된 것도 많고 저희 동네도 벚꽃축제 취소됐지만 뭐 이렇게 확진된 사람은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전염이 될까 봐 그러는 거지 각자 또 본인들이 마음껏 막을 수 있는 만큼 채비가 되신다면 봄바람 잠깐씩 하루에 쐬고 또 비타민 D도 좀 흡수하시고 그러시는 봄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아직 개나리 구경도 못 갔어요.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노랗게 피었구나 그냥 그 정도? 그 정도만 보고 말았는데 조만간 나들이 좀갈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송창식 씨의 노래 피리 부는 사나이 전해드리면서 저 김대리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. 수요일이에요. 4월 1일이고 내일부터도 힘차게 여러분들도 저도 4월을 또 멋지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뵐수 있을까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 곡씩이라도 제가 꼭 올려드리고 내일부터는 만약에 노래를 못 전해드리게 되면 제가 잠깐 셀카라도 찍겠습니다. 피리 부는 사나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. 언제나 웃는 멋쟁이.